안녕하세요, 레이키입니다. 저는 지금 DJI 부스 앞에 있습니다. CES 영상인데 너무 늦게 업로드하고 있죠. 제가 좀 느립니다. 요건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오즈모 포켓 액세서리 사실 구경하러 지금 DJI 부스에 왔습니다. 지금 판매도 하고 있죠. 컨트롤러 힐은. 저는 이걸 구매하지 않았는데 구매 보류를 한 이유는 장착한 상태에서 휴대성도 떨어지고 좀 번거롭더라고요. 있으면 확실히 편합니다. 있으면 확실히 조정하기도 편하고 좋은데, 이게 뺐다 끼웠다 하는 것도 귀찮고, 저 상태에서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매번 뭐 뺐다 끼웠다 하기가 번거로워서 저는 구매를 보류한 액세서리 중 하나입니다. 자,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까요? 이번에 DJI 부스에 그 오즈모 포켓용 액세서리가 모두 전시되어 있었는데,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확장로드입니다. 사실 제일 필요한 액세서리 같습니다. 그리고 무선 모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차징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머니 넣긴 좀 부담스러운 크기고요. 다른 거는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면 될것 같은데, 확장로드는 꼭 필수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꽤 편했습니다. 일단 손에 쥐면 스마트폰 셀카봉이랑 그 느낌이 비슷합니다. 중간 핸들에 컨트롤러가 있고 삼각대 마운트 홀이 있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트라이포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뗐다 분리할 수 있고, 중간에 또 스마트폰 거치대 맨 위에 오즈모 포켓을 거치하게 됩니다. 오즈모 포켓이 화각이 좁다고 많이 이야기하는데, 이게 있으면 좀 해결이 될것 같고, 아직 출시 일정하고 가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곧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던데, 관계자분은 자기도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DJI 스토어에 접속해서 매일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오즈모 모바일이랑 조종하는 방법도 비슷하고 모든 기능을 핸들에 있는 컨트롤러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편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건 꼭 사야 될것 같은 액세서리 중 하나였습니다. 그리고 화각이 좁을 때 셀피 모드로 했을 때 요거 확장 로드를 쓰면 어느 정도 넓게 보이니까 확실히 괜찮더라고요. 이게 움직임도 부드럽고 좌우로 움직이는 거꽤 부드럽게 잘 움직이죠. 그리고 이건 스마트 컨트롤러입니다. 근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. 이게 85만 원이더라고요. HDMI, USB-A 그리고 메모리 슬롯이 있고 스피커와 마이크도 있습니다. 스크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배터리가 나가서 스크린이 안 나오고 있는데, 조작하는 느낌은 일단 매빅2 조종기하고 비슷했습니다. 제가 지금 매빅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하는 느낌이 비슷한데, 이게 생각보다 크고 좀 무겁더라고요.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, 배터리도 5000 암페어라서 일반 조종기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신호도 훨씬 더잘 받고 투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이게 또 전용 앱이 있습니다. 이 스마트 컨트롤러는 전용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과 파일을 공유하기도 훨씬 쉽게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, 가격이 일단 85만 원은 좀 너무 비싸다는 저는 생각입니다. 단지 드론을 여러 대 가지신 분이라면 이게 있으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할 수 있는데, 개인적으로는 그냥 지금 컨트롤러를 쓰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비용이 좀 크죠. 85만 원이면. 이게 지금 스크린이 들어오는 상태인데, 데모 화면이 나옵니다. 화면도 크고, 보기에는 좋습니다. 밝고. 있으면 확실히 이것도 편하지만, 가격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